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는요. 오늘 요 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식자재 마트 가시면은 이런 조각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을 발골할 때 조각이 난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모아놓은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뻑뻑하지 않고 음식 해놓으면 맛있어요. 쫄깃거리고. 2kg인데요. 17,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사오시면 2kg면은 닭 보통 한 마리가 1kg 정도거든요. 뼈까지 해서. 근데 이게 닭 두 마리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시기에는 사실은 양이 많아요. 이거를 씻어서 정리해서 또 보관해서 또 두 가지 요리 정도 해 드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냉동을 사시면은 이렇게 해동을 하셔야 돼요. 해동 냉장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거는, 이거는요, 씻으면은 바구니에다가 놓고 씻는 게 좋아요. 닭강정이 다 조각이잖아요. 이걸로 닭강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버리실 때는 물에 한번 헹궈서 버리시는 게 이게 나중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냄새가 좀 덜 나겠죠. 이렇게 조각이 나 있습니다. 조각 나 있는데 껍질도 있고요. 여기 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씻을 때는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는 게, 바구니에 놓고 씻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헹구시면은요, 이제 물기를 빼요. 놔두시면 물기 빠지는데 바쁘시면 조금 눌러주시면 더 잘 빠져요. 자, 이거를 물기를 빼시면은요, 이거는 양파를 갈은 겁니다. 작은 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넣어줍니다. 지금 다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김치냉장고나 냉장은 이렇게 해서 넣어두시면은 닭 냄새 제거하면서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볶음, 찜, 조림, 또 튀김 다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양파즙에 재워놨다가 그 다음 요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파에 절인 닭 조각을 제가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330g 정도 했지만 300g으로 보고 요리를 제가 시작할게요. 냉장고에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두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바로 연결해서 계속 바꿔서 메뉴를 새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냉장고에 넣고요. 저렇게 3분의 1인 300g을 가지고 오늘은 닭강정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요, 소금 간 좀 할게요. 이렇게 약간만 할게요. 수저 끝에 약간만요. 닭강정을 양념으로 하시려면 사실은 소금 안 넣고 그 양념 맛으로 드셔도 돼요. 전분가루거든요. 자, 전분가루를 2스푼, 3스푼 듬뿍 많이 넣어요. 듬뿍 넣어요. 자, 밀가루 3스푼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주시면은요, 가루가 고기에 다 묻히도록, 그러니까 생고기가 안 보이도록 섞어줍니다. 조금 기름이 달구실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확 뜨거운 상태가 와요. 뜨거워져요. 10분만 지나면 이렇게 밀가루와 전분이 고기 수분과 만나서 조금 촉촉해져요. 그러면 이거를요 튀기시면 돼요. 한 개씩 넣어봅니다. 많이 바글바글 거리면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또 적게 바글바글 거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넣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불을 약불로 할게요. 저 지금 약불로 했거든요. 왜냐면 요 닭 저기 지금 겉은 노래졌지만 속까지 완전히 익으려면 시간이 조금만 줘야 돼요.
이렇게 노릇하게 익었잖아요. 이렇게 노릇하게 익으면 이거는 지금 바로 드시면 되는 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양념을 해서 올리면은 양념이 되는 거고요. 바삭하게 튀기시려면 한번 건졌다가 한번 더 튀기시면 되죠. 불 조절은요, 불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올려주고, 조금 또 너무 강하다 싶으면 내려주고, 불 조절은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불을 조금 올렸다가 또 다시 내릴 상태입니다. 이제 불 껐고요. 1차 건져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튀기려고요. 후라이팬을 보시면 공중팬이잖아요. 근데 기름은 제가 저 바닥 조금 담았죠. 이제 치킨이 기름이 많이 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깊은 걸 씁니다. 그 대신 기름은 조금 넣고요. 이런 거 튀김 한번 해 드시고 나면 기름은 원래 또 다 버리잖아요.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치킨이 이런 식으로 반만 잠겨도 되잖아요. 뒤집어 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튀길 때는요, 바삭 튀깁니다. 제가 첫 번째 튀길 때는 지금 색깔 별로 안 노랗거든요. 근데 두 번째 튀길 때는 약간 갈색이게 맛있게 바삭 튀기겠습니다. 이제 거의 갈색이 다 났어요.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꺼내주시면 돼요. 이제 순살 치킨은 조금 빨리 익어요. 보통 우리가 치킨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익습니다. 이게 얇기 때문에 뼈가 있는 거 아니고 살코기 맺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익거든요.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껐습니다.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올리고당을요 이렇게 세 번을 넣습니다. 반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자, 고추장도 약간만 넣습니다. 바가나 이런 가위를 조금씩 갈아서 가지고요 졸이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굵은 고춧가루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고춧가루 한 스푼, 케첩입니다. 한 스푼 쓸게요. 후춧가루예요. 약간 쓸게요. 식초를 조금 쓰는데요, 많이 쓰지 말고 정말 약간 씁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정말 약간입니다. 많이 쓰지 마시고요. 약간 매운맛의 치킨 맛이 되려면요, 청양고추 있으면 좀 자주 쓰시고요. 혹시 또 칠리소스 같은 거 사놓은 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저는 마른 고추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베트남 고추거든요. 근데 청양고추 말린 거 쓰셔도 되고, 요거는 워낙 건조가 잘 돼 있어서 손으로 찍으시면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가루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게요. 소주잔에 물을요 반컵만 넣을게요. 진간장 두 스푼 넣을게요. 굴소스 한 스푼만 넣을게요. 걸쭉해졌죠, 이렇게. 참기름 한 스푼. 이제 치킨을 넣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밥을요. 불은 낮춰놓고 섞을게요.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섞는 게 더 잘 섞이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러면은 불을 끄고 이제 담으러 갈게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치킨 반, 양념 반 시켜 먹는 닭 한 마리 있죠. 그 한 마리 분량 좀 됩니다. 땅콩 다진 건데요. 없으시면 통깨 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금에다가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서 후라이드 찍어 먹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